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 우차싸법, 우차싸가정법, 가정법 잘잘잘, 잘잘잘 이 버전.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들려주시, 보여주시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나와서 하길 꺼려하는 애들은 그 자기 휴대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네. 그것도 또 쑥스러워하면 음성 변조기 앱이 있어. 그걸 음성 변조해서 올려놔도 된다. 가정법 잘잘잘 쉬운 버전으로 애들은 무차사 가정법을 더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름하여 배움 중심 수업이에요. 배움 중.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리고 내 입으로 뭔가 해야만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서술형 채점하면서 평생 깨달아. 나는 가르쳤으나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그렇지. 왜 이것도 안 되나. 왜 이렇게 뭔가 지네들이 배우도록 그런 과정을 설계하는 거지. 발로 굳이 뭐. 학원에서도 또 들어봤어, 웬만한 애들은. 그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대세에 영합하는 버전이에요. 저는 무차사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느닷없이 교과교실에 와서 테니스 그게 뭐야? 우차싸라는 거래. 애들이 한때 막 그렇게 테니스를 해가지고 재빨리 이건 편승하는 거야. 그냥 날로 먹는 영어 교사 되기야. 애들이 좋아하니까 거기다 슬쩍 끼워서 얹어서 파는 거지. 되고 있나요? 네. 아, 조금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 아, 이거 아까워서.